이 자연치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치유라는 것이 약을 안 먹고 이제 병이 낫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 있습니다. 자연치유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몸 안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자연치유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병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일어나야 될 자연치유가 일어나지 않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자, 질병이란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의 몸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포들입니다. 뇌세포, 폐세포, 간세포, 피부세포, 모든 각 종류의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세포의 성질, 그 세포의 성능, 하는 일들이 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세포마다 그 성능을 결정해 주는 유전자라는 세포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컴퓨터하고 똑같아요. 예. 컴퓨터도 그 깔려 있는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면 컴퓨터가 오작동합니다. 그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세포라는 컴퓨터에 깔려 있는 프로그램을 유전자라고 그러는데 그 세포의 프로그램 유전자가 잘못되면 세포라는 컴퓨터가 오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당뇨병이나 무슨 어떤 종류의 암이나 모든 고혈압이나 모든 질병은 다 알고 보면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오작동이고 그 세포의 오작동은 결국 무엇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제일 많은 병이 암인데, 암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암세포예요. 여러분 몸 안에 이런 비정상적인 암세포가 생겼어요. 본래는 없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비정상적인 세포가 생겼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간암에 걸렸다, 유방암에 걸렸다라면 정상적인 유방세포, 정상적인 간세포 속에 깔려 있는 정상적인 프로그램, 정상적인 유전자에 변질이 일어난 거예요. 변질이 일어나서 이렇게 변질된 아주 좋지 않은 모양을 한 이런 세포가 바로 암세포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 몸 안에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몸 안에서는 매일 매 순간마다 이런 유전자의 변질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는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매일 변하고 변질이 되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매일 병에 걸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어떤 진단을 받고서야, 내가 건강했는데, 병이 없었는데, 병에 걸렸구나.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암을 예를 들어도
정상 세포는 매일매일 변질이 돼 가지고 유전자가 변질이 돼 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생긴 암 세포가 생깁니다. 예. 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암을 발견했다 그러지만은 뭐 2년 전에 여러분 몸 안에 암 세포가 처음 생긴 게 아니에요. 그 2년 전, 3년 전, 10년 전, 40년 전, 50년 전 전에도 벌써 뭐예요? 암 세포는 매일 매일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암 환자는 안 됐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암에 걸렸어도 매일매일 자연 치유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가 안 됐어요. 그런데 2년 전에 드디어 암 환자라는 판정을 받았다. 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2년 전, 3년 전, 한 4년 전부터 뭐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자연 치유가 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 그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모든 질병은 자연 치유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놀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연 치유를 한다는 말은 뭐 새로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병을 치유한다 또는 여러분의 비정상적으로 변질되어 버린 유전자를 정상화시킨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 매일매일 일어나던 자연 치유가 어떤 문제로 중단이 돼버린 것을 그렇게 되면 이제 드디어 환자라는 진단을 받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그 질병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단된 자연 치유. 를 다시 일어나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런데 이거를 모르면 자연 치유가 왜 중단됐는지도 모르고 우리 몸에 매일매일 자연 치유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왜 중단됐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그 중단된 자연 치유가 다시 계속될 수 있는 줄도 모르고 관심 없어. 뭐만 하는 거예요? 치료. 약물 치료.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 오신 거야. 참으로 그러면 그것만 해오셨기 때문에 치유가 될까 안 될까? 치유가 안 됐죠. 네. 현대의학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게 제가 배운 현대의학이에요.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의과대학에서부터 그것을 배웠을 때 그러면 치유가 없잖아. 그렇습니다. 현대의학에는 치유가 있게 없게 없어요. 네. 현대의학에서 병이 낫다는 말을 치유라는 말을 현대의학에서는 쓰지를 않습니다. 왜? 현대의학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교수님들도 우리 의사가 환자에게 해주는 치료로는 치유가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의학은 정직해요, 여러분.
그래서 치유라는 말을 안 쓰고 무슨 말을 써요? 치료라는 말을 씁니다. 치료에다가 그 치료 앞에 두 글자를 더 붙이면 증세치료. 질병치유라는 말은 없습니다. 질병이 생겨서 발생하는 증세를 어떻게 완화시키는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암 환자의 경우에서는 암 덩어리가 보인다. 그럼 그거를 수술로서 떼내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예방 차원에서 항암 치료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정확하게 사진을 찍어봐도 암이 하나도 안 보인다. 주로 이제 0.5cm 이하면은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보이는 상태를 치유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안 보이는 상태도 의사들은 다 알아요. 안 보이지만 있을 수, 암세포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런 상태를 관해라고 부릅니다. 관해. 그래서 관해가 되었다. 볼 관자에다가 해결했자. 예.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해결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니까 치유라고는 말할 수 없다. 현대의학은 정직해요. 어떤 환자가 가면 제가 치유해 드릴 수 있다는 말을 하는 의사는 없어요. 왜? 내가 의사로서 약물 치료나 이런 걸 증세 치료를 해가지고 병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은 의사 선생님들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도 잘 아니까. 야, 이거, 그럼 나는 의사가 됐는데, 병을 치유할 수 없는 의사, 그냥 치료만 할수 있는, 증세 치료만 할수 있는. 그렇죠. 자, 고혈압 약물 치료. 치유됩니까? 안 되죠. 고혈압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치유 안 돼요. 그래서 고혈압 약 치료 약은 언제까지 먹으라고? 죽을 때까지 먹으라는 말은 치료만 될수 있지 치유는 되지 않는다. 암도 그럼 암이 치유되려면 이 암세포라는 것은 우리들의 몸 안에서 매일매일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매일매일 생기는 세포가 암세포예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몸 안에는 이런 세포들이 이미 미리 준비가 돼 있어요. 누군가가 인간을 창조했다. 그 창조주는 이런 우리 몸의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길 줄을 미리 알고, 이 암세포를 죽이는 이런 세포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 예. 그러면 이제 암세포가 이렇게 탁 생기면, 이런 암세포를 죽이는 이런 세포들을 T세포라고 부릅니다. T세포. 자, T세포. 자, 이것들이 T세포예요. 이거는 암세포. 그래서 암세포가 우리 몸 어느 부위에 생겼다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의사도 몰라요.
이상구의 몸 안에서도 암세포는 매일 생기고 있어. 제가 알게 모르게 생기고 있다는 것만 알지 어디에 어떤 암세포가 생겼는지는 저도 의사도 몰라. 의사가 아는 거 없어요. 의사가 몰라요. 자, 그런데 누군가가 어느 곳에 어떤 암세포가 생겼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아. 딱 암세포가 생기면 그 생긴 곳으로 온 몸에 각 여러 군데 따로따로 퍼져 있던 T세포들이 그 암세포 생긴 곳으로 어떻게 쫙 몰려가요. 누가 아는 것 같아,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T세포는 뭐 하러 가요? 암세포한테. 암세포 죽이러 가. 그래서 뭐 하려고? 암을 자연 치유시키려고. 이것이 치유야. 아시겠죠? 이런 과정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이 정상인데 어떻게다가 암 환자들은 이런 과정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었나? 이것이 원인이야.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모르고 암 낫겠다고 이 병원 저 병원 가봐야 이 약 저 약 써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것이 참 안타깝고 답답하다 이 말이. 원인을 알아봐야지.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 몸 안에서는 이렇게 정상 유전자를 가졌던 정상 세포 속에 있는 그 유전자가 어떻게 하다가 변질이 돼가지고 이런 암세포가 되었나를 우리가 일단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것부터 알아야지. 네. 그래서 알아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 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정상세포. 이게 정상세포 모양인데, 요거 이제 세포막이라고 부르는 거고, 요게 세포핵입니다. 이 세포핵 안에 유전자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각종 유전자. 예. 네. 위장세포에는 음식물이 들어오면, 오면 그 음식물을 각종 영양소를 소화시켜서 흡수하게 하는 그런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고, 뇌세포에는 뭐예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주는 유전자도 있고, 각 세포마다, 각 유전자마다 하는 일이 다 달라요. 자, 이제 이게 세포핵이고 유전자가 이 속에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땅콩 같은 게, 빨간 땅콩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를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러요.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거냐? 우리 몸에 우리가 살아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나를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 부르게? 생기라고 불러요. 예, 생기. 놀랍게도 성경에 생기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뭐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었으니 그 사람 눈 뜨고 살아났다는 거죠. 야, 여러분, 생기라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책은 어떤 책에도 없어요. 성경에만 있어.
자, 그 생기가 뭐냐? 그러니까 생기라는 것은 죽어 있는 방금 흙으로 사람을 딱 만들고 생기는 아직 불어넣지 않았으니까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죽어 있지. 그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가야 유전자라는 것이 여러분 유전자가 이렇게 꺼져 있다가 생기가 들어가면 유전자가 쫙 하고 켜진다고. 예.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에너지를, 전기라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어요. 예. 전기라는 에너지가 생산될 수 있는 이유는 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기가 뭔지는 이제 우리가 자세히 배울 겁니다. 예. 결국 이 생기가 문제예요. 아시겠죠? 생기가 들어와야,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와야 여기서 전기가 생산이 돼요. 우리 먹는 음식 속에 있는 당분이 바로 휘발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휘발유, 당분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산소가 우리가 호흡을 하면 산소가 미토콘드리아 들어가서 거기서 생기가 착 들어가면 치치치 하고 여러분, 당분이라는 연료가 연소가 돼. 그렇다면 전기가 발생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는 전류가 흘러요, 안 흐려요? 전류 흐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뭐를 받고 있기 때문이고 생기를 받고 있기 때문이고. 이야, 그 생기가 뭔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에 생기가 들어오면 이 생기가 들어와서 이 당분을 산소와 함께 태워주면 그 결과로 전기가 발생해요. 그래서 전기가 있어야만 유전자도 움직일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기를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생산되는데 그 전기 에너지가 생산되는 상황을 여기서 다시 보여드리면 자 여기 세포고 여기 미토콘드리아예요. 여기는 세 개만 그려놨는데 여기 이제 세포핵이고 여기 뭐예요? 여기 염색체예요. 염색체는 유전자 뭉치입니다. 유전자는 이렇게 실같이 생겼으니까 실 뭉치라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당분이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오고 여기에 생기가 들어오면 현대의학에서는 이 생기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 그려놨습니다. 생기가 착 들어가면 찌찌찍 해서 이 당분이 산소로 인해서 연소가 되면 뭐가 생산된다? 에너지가 생산된다. 그 에너지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산이 돼요. 제가 지금 왜 정상적인 유전자가 변질될 수 있는가를 그래서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가 될 수 있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활성산소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생기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는 뭐예요?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그대로 세포 속에 남아 있으면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도 파괴시키고 그다음에 세포막도 이렇게 세포막도 파괴시키고 그다음 뭐도 변질시켜요? 예, 유전자도 변질시켜. 그래서 정상적으로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정상적으로 활성산소가 부산물로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유전자가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병이 발생하는 것은 유전자가 활성산소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변질되니까 우리가 병 걸리는 것은 결국 뭐예요?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자, 이제 병 걸리는 것도 정상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병 걸리도록만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 환자가 돼. 그런데 사람들이 다 환자가 안 되잖아. 환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 뭐 때문이냐? 자, 여러분. 이 활성산소가 이렇게 생산이 되면 가만 놔두면 다 이렇게 유전자도 변질시키고 미토콘드리아도 변질시키고 세포막도 파괴하고 세포막을 자꾸 파괴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가 자꾸 죽어요. 세포는 세포막만 딱 파괴시키면 세포가 죽어버려요. 살질 못해요. 세포라는 건 살려면 반드시 막이 있어야 돼. 네. 세포가 빨리빨리 죽는 사람은 즉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있어서 세포막을 빨리빨리 죽이면 어떤 현상이 빨라질까? 노화 현상이죠. 그럼 노화 현상. 그래서 활성산소는 노화 현상도 빨리빨리 일으키고 그다음에 활성산소가 하는 일은 이 유전자를 이렇게 손상시켜서 변질시키니까 모든 질병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유전자 변질인데 그 유전자를 변질시킬 수 있는 가장 골치 아픈 물질이 바로 뭐예요? 활성산소야. 활성산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한 존재가 있다면 이 활성산소 때문에 우리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암세포가 생길 거라는 것을 미리 다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겠죠. 알아가지고 어떻게 해놨냐면 이런 노란색 물질 여기 보면 SOD라고 되어 있습니다. SOD라는 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해내주는 유전자를 만들어놨어요. 그 유전자가 있어. 아마 이 SOD 유전자가 없으면 아마 살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 SOD라는 물질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그러면 자 무슨 일을 하냐면 이 활성산소가 활성산소를 SOD는 자기 쪽으로 땡겨가지고 어떻게 해버려요? 이 활성산소를 결국은 물과 산소라는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질로 변화시켜버려요.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고 노화를 일으키는 가장 괘씸한 물질 활성산소를 물과 산소라는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질로 싹 바꿔버려요. 놀랍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라는 이러한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암세포가 되게 하는
물질을 파괴해서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과 산소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SOD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자,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암세포가 돼. 그러면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이 활성산소가 계속 내 유전자를 찝쩍거리고 내 유전자의 손상을 계속 일으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활성산소가 계속 들어와서 내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물과 산소를 만들어주는 뭐예요? 이 SOD라는 물질이 잘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이죠. 이 SOD가 생산이 안 되면서 암 치료 아무리 하려고 그래봤어요. 큰 일이에요. 그 이거를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암이 나으시려면. 네. 여러분의 정상적으로 건강한 세포가, 네. 이제 암세포로 변했는데, 예, 이게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게 없게 있어요. 왜 있어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는 변질될 수 있다? 없다? 변질될 수 있죠. 활성산소 때문에. 활성산소만 없다 그래도 활성산소만 없어져도 유전자 변질은 전체로 안 일어나요. 근데 이 활성산소 때문에 할 수 없이 유전자가 이렇게 손상을 당하고 이제 변질이 되는데 그러면 이 SOD가 생산되게 돼 있는 이유는 뭘까? SOD가 잘 생산이 되면 SOD가 활성산소를 어떻게 해? 다 잡아먹어. 먹어가지고 뭘로 만들어? 물과 산소를 만들어버리면 활성산소를 아무리 생산해내도 괜찮아.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변질된 활성산소 때문에 변질된 유전자를 가진 암세포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겠죠. 이제는 활성산소가 안 오니까. 그래서 유전자는 활성산소의 피해를 더 이상 뭐요? 안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활성산소로부터 손상을 입을까 안 입을까? 안 입죠. 그렇게 되면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저는 이번 얼굴만 보면 제가 싱글벙글해지는데. 여기 여러분과 함께 지금 예. 지금 벌써 7개월째죠? 8개월째. 지금 뉴스타트 이제 여기 나와서 강의하라 그래도 할 수 있을 거 이제. 예. 예. 아, 여러분. 예. 옛날부터 B형 간염,
오래전에 한뭐 3, 40년 전일 거예요. B형 간염 나요, 안 나요? 안 났습니다. B형 간염 약 먹는다고 해서 B형 간염 바이러스 없어지게 안 없어지게?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B형 간염이 오래 있으면 간 경화가 되고 결국은 간암이 돼요. 그런 분들 한국에 아주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간 세포 속에 있으면 간 세포가 자꾸 죽어요. 간 세포가 죽으면 죽은 간 세포들은 제거가 되고 그 죽은 간 세포들이 제거된 그 공간에 여러분 흉터가 생겨요. 그래서 간 내부에 흉터가 생기면 흉터 생기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 화상을 입어 가지고 이 볼에 화상을 입었다가 입으면 결국 나중에 뭐 생겨요? 흉터 생기잖아. 빨갛게 흉터 생깁니다. 흉터 생기면 어떻게 되게? 예? 그렇군요. 쪼그라들어요, 여기. 그 흉터는 그 세포가 죽어버렸던 그 공간에 흉터를 만들면 그 아주 수축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간 경화예요. 그래서 간이 쪼그라들어요. 간 안에 흉터가 많이 생겨가지고 간이 크 쪼그라들면 간을 통과하는 혈관에 피가 통과할 수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피는 통과해야 되겠고 통과는 못 하겠고 그럼 혈관이 어떻게 될까? 압력을 너무 쉽게 받아가지고 그 식도 정맥 혈관이 터져요. 터지면 피를 토합니다. 네.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간 경화가 있어서 흉터가 생겨 있는 한 어떻게 될까? 식도가 언제 터질지 몰라. 그래서 벌써 7군데가 터지고 아 11군데예요. 네. 이거는 가만 없어. 그리고 드디어 간암도 생겼고. 여러분, 전 이분이 지난 8개월 동안 오셔가지고 지난 8개월 동안 이분 때문에 분위기가 뭐예요? 왜 오신 분들이 여기 참가하신 분들이 저분만 보면 뭐예요? 희망이 없어. 아, 저런 분도.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병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간 이식밖에 없어. 여러분, 간암 환자가 또 간염 환자가 간 이식을 받으면 어떻게 되게? 그 새로 이식받은 간에 또 뭐요? 암세포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또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 간암, 간암 환자로 계속 가는 거예요. 또 간염 환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간 안에서도 뭐가 일어나게? 간 경화가 일어나요. 현대 의학은 이렇게 증세 치료야.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제 사업상 여러 가지 일로 너무나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 이 SOD가 잘 생산이 안 돼요. 안 되면 이 활성산소가 자꾸 유전자를 공격하고 이래가지고 암에 이 유전자가 변질돼서 암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이러스의 공격도 계속 받고. 근데 지금 얼마 전에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첫째, 30년, 40년 전부터 갖고 있던 간염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어떻게? 없어. 왜 없어줄게? 암세포가 생기거나 그런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가 암세포도 죽이고 동시에 뭐도 죽여? 바이러스도 죽여. 그런데 왜 40년 동안 B형 간염에 계속 걸려 있었냐고 하면 T세포가 바이러스를 죽일 만큼 강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드디어 이 뉴 스타트를 하면서 생기를 어떻게 생기를 받으면서 여러분 바이러스와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자가 이 생기를 받고 꺼져 있다가 어떻게 됐다? 확 켜졌어. 켜지니까 40년 동안 못 죽이던 바이러스도 어떻게? 다 죽어버렸어요. 암세포도 죽고 그 간 기능 검사 SGOT, GPT 검사 다 정상으로 나온 거야 지금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저 우리 이경원 씨 때문에 그리고 그런 나신 분이 낫고 그냥 한 두 번, 한 세 번 오셨다가 안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을 자꾸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어. 그런데 이분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지금 나는 뉴스타트 봉사자 할래. 그리고 속초로 이사까지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증인이 매기마다 이렇게 참석해가지고 지금 제가 별명을 하나 붙여드렸어요. 두목이라고 두목. 그 치유받은 환자들의 두목이야. 그래서 정말 저는 이렇게 강의밖에 할 수 없지만은 이분은 여러분들과 함께 섞여가지고 어떻게 아주 이 분위기도 뭐게 분위기도 귀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나쁘면 유전자 꺼져요. 분위기가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제가 강의를 해드려서 이 생기를 드리는 것과 같이 지금 분위기를 어떻게 막 살리니까 최근에 와서 잘 낳는 분이 더 많이 나타난다니까. 여러분 여기 계셔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서는 무슨 치료를 하는 거 없어. 여기서는 뭐 하는 치료? 뭐 무슨 치료? 생기 치료예요. 이 생기가 최고로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이 생기를 받으면 결국은 이 SOD 유전자, 이 노란색 유전자
없죠. 이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이 유전자가 생길 받으면 노란색 유전자 짱 하고 켜져요. 그러면 SOD가 생산이 되면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정상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활성산소를 어떻게 해버려? 해독시켜버리는 거야. 그 해독이 돼버리면 유전자를 괴롭히는 활성산소가 이제 그 효과가 없으니까 유전자는 다시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기 치료. 그래서 이 생기가 바로 우리가 모든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몸에는 뭐가 있다? 자연 치유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치유는 자연 치유력에 의하여 치유가 되는 거지 증세 치료 약으로 되는 건 아니다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 우리 몸 안에 자연 치유력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 몸 밖에서부터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생기. 예. 생기가 바로 알고 보면 그것이 의사들이 존재한다고 믿는 자연 치유력이다. 그래서 자연 치유력이란 건 뭐냐 하면 이 생기로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 치유 현상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 여러분, 결국은, 자, 여기서도,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 생기가 온 몸 곳곳에 퍼져 있는 T세포를 끌어모아요. 모아가지고 암세포가 생긴 곳으로 이동을 시켜. 그러면 이런 이동에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몸 안에 에너지가 고갈되면 이런 치유가 일어나지를 않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우리 이경원 씨 저기 앉아 계세요. 저기 이제 여러분이 보면 아실 거예요. 두목님 같이 생겼어. 여러분이 잘 모시기 바랍니다. 두목. 자, 그래서 이 T세포들이 이렇게 몰려오도록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 에너지가 바로 생기야. 그러면 이 T세포 안에도 유전자가 깔려 있어요. 이렇게. 네. 유전자들이 깔려. 그래서 아직은 이 T세포가 유전자들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직은 T세포가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T세포가 암세포에 아주 근접하게 되면 그때 놀랍게도 이 빨간색 유전자,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자가 어떻게 짠 하고 켜집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생기라는 에너지죠. 짠 하게 켜지게 되면 이 조그맣고 동글동글하기만 하던 이 T세포가 이렇게 변합니다. T세포 모양이. 동글동글, 자그마하고 동글동글하던 T세포가 유전자가 속에서 켜지니까 이렇게 길쭉하게, 넓적하게 펴지면서 T세포가 왕성하게 활성화가 돼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어떻게 생산해서 암세포에게 뿌려줍니다. 그러면 본래 이렇게 생겼던 암세포가
죽어서 폭삭 납작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암의 자연 치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암세포, 우리 모든 사람의 몸에서 암세포는 매일매일 생기지만은 자연 치유가 잘 되고 있으면 암 환자가 안 되고, 이 자연 치유가 일어나지, 뭐요? 않으면 암 환자가 되고, 또 암 환자가 되었더라도, 어떻게 되면? 예, 네, 되었더라도, 이 유전자 T세포 속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또 생기를 어떻게 받아서 켜진다면 T세포가 암세포를 또 죽이면 또 자연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암이라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게 되면, 아하, 이제는 내가 암이 어떻게 나을지를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결국은, 뭐만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생기를 잘 받으면. 그렇죠.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 생기라는 것이 자연치유다. 자연치유력이다. 그러면 그 생기, 그 자연치유력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는, 구체적으로 그 본질, 생기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 생기를 받는 길은 어떻게 그 생기를 받을 수 있을까가 질병의 치유의 본질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이 하고 있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 그러니까 안 낫는 거예요. 자연 치유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증세 치료만 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지금부터 여러분, 아하, 강의를 듣고 보니, 이제 자연치유력, 곧 생기라는 것이 있네? 그걸 내가, 그 치유력이, 자연치유 생기력을, 치유력을 내가 그동안에 뭐요? 받지를 못한 거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유전자가 어떻게 맨날 꺼져 있기만 했네? 자, 이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기가 뭐냐? 한번 알아보자. 그렇죠? 그리고 생기가 뭔지를 알게 되면 그 생기를 한번 뭐예요? 받아보자. 그러면 해결이 되게 되어 있죠. 그걸 몰랐잖아.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요. 약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잖아. 그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이 생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그 생기를 받으라라는 말을, 그 생기라는 것을 아주 제일 한국말로 쉬운 말로 생기를 뭐라 부르게? 힘이라고 부릅니다, 힘. 힘내세요. 그거는 뭐 무거운 거 들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 힘은 어디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에요? 마음에 작용하고 마음의 힘. 그런 마음에 작용하는 힘. 그 힘이 유전자를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하고 유전자를 이동시키고 그거예요.
자, 그런데 그 힘을 어떻게 받아? 여러분이 다 아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흔하게 쓰는 말. 어떻게 하면 생기를 받게 돼? 맨날 하시면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아는 것이 힘이다. 지금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계시면서 아 그러네, 그러네 정말. 아 지금 힘을 받고 계신다고. 뭐를 아는 것이 힘이라?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인데 뭐를 알면 그게 힘이 되고 생기가 되고 엉뚱한 걸 알게 되면 뭐예요? 그 생기가 막혀버려요. 뭐를 알아야 돼? 진실을 알아야 돼. 아,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 아, 맞다. 이게 진실이야. 생기를 받으면 내가 뭐예요?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도 어떻게? 켜지고 네. SOD가 생산이 되어서 활성산소를 어떻게? 네. 중화시켜버리고 그러면 SOD 유전자들이 SOD로부터 상처를 이제 안 받으면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 힘 나요, 안 나요? 힘 나는 거죠. 그 힘을 받으시라. 그런데 뭘 엉뚱한 걸 알면 어떻게 돼? 아는 것이 병이다. 아는 것이 병이다는 뭐예요? 암이래? 암 걸리면 다 죽어.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생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 들으면 암 걸리면 다 죽는데 그럼 기가 막혀 안 막혀? 그럼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꺼지면 죽는 거죠. 지금 꺼져 있는데 더 꺼져버리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강의를 열심히 듣고, 아, 여러분이 그동안 암이라는 이 병에 시달리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아, 이거 이제 죽는 거구나. 이렇게 산다는 것을 암에 걸려도 암세포가 정상으로 바꿔질 수 있고 생기만 받으면 자연 치유력만 받으면 이 암은 치유될 수도 있다라는 그 진실을 내가 알게 되면 내 세포에 있는 이 엔돌핀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물질 엔돌핀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같이 켜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엔도르핀이 켜지면, 아, 여러분, 유전자가 켜졌다는 거거든요. 엔도르핀 유전자가 뇌세포 안에 있는. 이게 켜지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자도 동시에 어떻게 따라서 켜져. 그래서 여러분, 즐겁게 지내셔야 돼. 아시겠죠? 그거 전문가가 저 두목입니다. 아주 즐겁게, 즐겁게. 그래서 너무 점점 빼시지 마시고, 잘난 척 하시지도 마시고, 예. 무조건 하고 뭐가 최고예요? 즐거운 게 최고야. 예. 그래서, 좀, 다른 사람 웃을 때 같이 어떻게 해? 무조건 따라서 웃어.
왜 지금 암 환자들은 웃기도 어려워요. 왜? 이런 유전자, 엔도르핀 유전자 이런 것들 다 지금 꺼져 있어. 기가 막혀서. 그래서 이 유전자, 이 꺼져 있는 유전자들 빨리 어떻게 켜기 위하여, 여러분, 기가 막혀서 오래 있어서, 재미있는 즐거운 얘기를 들어도 그냥, 이러고 말아버리지. 이럴 때, 여러분, 그 순간을 아주 즐기셔야 돼. 예. 네. 그래서 웃음이 안 나와도 어떻게? 웃음이 찔끔밖에 안 나와도 아주 즐거운 척 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즐거울 때는 뭐 치는 거요? 박수 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예. 네. 그래서, 박수 치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안 웃어, 내가 별로 박수도 치지 않고 싶고, 그냥 그대로, 이러고 지나가면, 예, 그냥 박수만 이렇게 치시면, 유전자가 25%밖에 안 켜져요. 예. 그런데, 박수치기 싫어도 어떻게 해? 예? 박수 하나도 안 쳐도 25%는 켜져요. 그냥 아는 것으로만. 근데, 아, 그래? 이야, 그렇다면 희망이 있네? 이렇게 되면 이제 박수를 치게 되는 거죠? 박수가 나오면 50%가 켜져. 그런데, 그 박수를 세게 치면 75% 켜져. 그런데 박수에다가 센 박수에다가 함성을 곁들이면 그때에 드디어 100%가 켜지게 돼 있어요. 네. 네. 자, 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함성을 치니까 이 강당한 분위기가 살아나요, 안 살아나? 이 분위기를 살리세요. 네, 그래서 즐겁게 웃으면서, 예. 그래서 내가 여기 이 289기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 집에 그냥 처박혀 있으면 안 즐거워. 예. 그래서 우리 이현식 왜 자꾸 여기 올라 그러냐면 여기 와야 즐겁거든. 예. 예. 그래서 같이 그러니까 저 그 두목을 둘러싸고 여러분도 그래서 이제 저분도 이 기가 많이 좋아져서 생기가 그래서 아 저분하고 같이 있으면 생기가 생기가 느껴져 이런 사람이 이제 여러분도 이런 분들이 되시면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그 생기로 켜져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야! 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유전자 몇 프로 켜졌는지 잘 보세요. 예, 네. 네. 이렇게 되면 확실히 달라요. 자, 우리, 그러므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